무속인도 사람이다. 얼마의 TTV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지층사는요, 우리가 전자파를 갖다가 또 따져서 지층사로 가는데, 지층사는 형광등, 뭐 핸드폰, TV 모든 게 지층사라고 보는데, 우리가 평상시 잠자는 자리도, 밥을 먹던 자리도 이 형광등을 바로 쐬게 되면 그게 바로 지층사라고 합니다. 바로 머리에서 쏴줄 때, 형광등이 바로 내려와 쏴줄 때는 그게 지층사를 만나서 내 몸이 굉장히 아파지고 짜증을 부리게 되고 힘이 들어지게 돼요.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, 요즘은 인테리어 시절이 참 잘 됐지만 그 모르고 식탁이나 의자나 소파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모르고 놔주는 게, 나서 거기를 갖다 빛을 보고 있을 때 그게 지층사를 맞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 그 지층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? 형광등을 들 수 있으면 앞으로 당겨서 피해서 앉아야만이 그게 내 몸을 음과 양을 갖다가 빨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덜하게끔 위해서 형광등을 좀 앞으로 당겨야 되고요. 현관에서 또 집에 들어올 때 소파가 바로 모서리가 보이면 그것도 지층살이에요. 사람이 앉아있을 때 현관에서 사람이 대부분 요즘은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, 소파가. 근데도 딱 들어올 때 문이 이중문이 아니잖아요.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모서리를 보면은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이 지층살을 맞게 돼요. 그래서 그 자리를 댈 수 있으면 앉지 않게끔 하고, 그 거기 앉은 사람들마다 내 집안의 재산을 손재를 보게 될 수 있고,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, 사람들한테 구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부부간에도 불화가 많이 생기죠. 식탁에서나 하다못해 밥을 먹었어도 될 수 있으면 모서리에 앉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대부분 내 식구가 살면은 양쪽으로다 양 사이드로다가 앉잖아요. 마주 보면서 앉아서 먹으면은 좋은데, 대부분 네모난 식탁보단 원탁, 원형의 식탁이 참 좋아요. 그래서 그게 가정에는 대화가 참 이루어지게 잘 되어 있고, 말을 안 했던 사람들도 말을 갖다가 부드럽게 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식탁의 원형을 말하는 건데, 네모나게 있으면 지층살이 정확히 맞아서 자꾸 밥을 먹어도 바깥으로 겉돌을 해서 밥을 먹게 되고, 각자 따로따로 먹게 되는 게 그게 식탁의 네모난 식탁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 원탁을 갖다가 사용했으면 대화를 참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맛있게 식탁을 드셨으면 좋겠어요.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집을 갖다가 구애로 다닐 때, 집 방향, 아파트, 요즘은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고 주택 생활은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아파트도 역시 상대방의 건물을 세워줄 때 내 현관 앞에, 들어오는 현관 입구, 엘리베이터 타는 입구에 내가 창문을 갖다가 고층이든 저층이든 살 때 남의 건물이 모서리가 보일 때 내 현관의 베란다는 그 집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집이에요. 그것도 역시 음과 양을 따져서 그 빛 때문에, 모서리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환을 낄 수가 있어요. 재물을 자꾸 손재보면 안 되잖아요. 요즘은 재물이 많이 있어야만 사람이 놀러 다니고 하다못해 하고 싶은 걸 다 하잖아요. 애들을 가르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, 그 돈도 막 벌 만큼 돈을 많이 버는데도 학생들을, 애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, 그거를 될 수 있으면 그런 집을 안 얻었으면 좋겠고, 혹시나 그런 집이 있다면 시트지나 그걸 갖다가 반쯤을 가리세요. 유리를, 커튼을 갖다가 이쁘게 밑에를 갖다가 가리든가, 위에만 서서 이 가슴에 있는 부분만 딱 비추게끔 만들면 그 빛이 반사가 돼서 그거를 예방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, 또 주택도 역시 마찬가지고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고, 가게를 갖다가 상업터전에 사업터전을 갖다가 모서리가 비치는 건물은 절대로 그런 사업터전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